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생아와 블루베리입니다. 너무 오늘 깊은 일이 제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려고요. 그래서 언박싱을 해볼게요, 여러분. 뜯어볼게요. 뭐를 보내주셨는지. 완전, 굉장히 무거워요. 님께서 세상에 감사해서 아유 감사해서 어떡해요. 얼마나 야무지게 포장했는지. 한번 볼게요, 뭔지. 여러분, 뭘까요? 뭐지? 세상에. 여러분, 어떡하죠? 아유, 세상에. 양말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양말을. 어머! 김인숙님, 무슨 양말을 이렇게 많이. 와, 이거야. 세상에. 해보세요.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도대체 무슨 양말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을까요? 엄청 많던데, 양말이. 도대체 몇 개고 감사해볼게요. 아이고야. 무슨 일이라면요? 이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스물 개입니다.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을까요? 이 좋은 양말을 겨울에 신으면 딱 좋은 양말을, 제 발 추운 줄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양말을 갖다가 스무 클레나 보내시고. 이거는 뭐예요? 어머야, 사골 수육. 사골 수육을 또 사서 이렇게 보내주셨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사서 이렇게 또, 아이고, 인숙님. 인숙님. 아이고, 미안해서 어떡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것도 한 개, 두 개, 세 개. 4개, 5개. 와, 세상에, 어떡해요. 5개 하고, 또 이거는 뭐야? 밤. 와, 밤도, 와, 공주 밤이라고, 밤이 맛있다 하시더니, 밤까지도 이렇게, 밤이 싱싱합니다. 싱싱하네요, 밤이. 어머야, 세상에, 너무 감사합니다. 어떡해. 이건 또 뭐지? 어머야, 뭐고, 이거? 소세지를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소세지를. 어떡해요. 어머야, 소세지를 갖다가.
야, 이보세요, 소세지를. 냉품 수제 소세지 해갖고, 이렇게 두 개나, 그것도. 어이구야, 맛있겠어요. 어이구야. 너무 미안해서 어떡하죠? 어유, 어떻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또, 아이고, 너무 황당합니다, 제가. 아, 양팔리 숨을 그래 하고, 이거, 한우, 이거, 이거랑 이 아들이랑. 아, 정말. 어떡해요, 미안해서. 이렇게 많이 보내주시고,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어, 너무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어, 너무 감사합니다. 어떡해요. 아, 세상에나, 세상에나. 고맙습니다. 인숙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저희 구독자 오셔서 구독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시간 주시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요거 선물까지 이렇게 주시니, 제가 너무너무 미안해서 어떡합니까? 아, 세상에. 너무 미안해서 어떡하죠? 그죠, 구독자 여러분. 정말 황당합니다. 말이 안 놀랍니다, 말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아, 가슴이 너무 벅차서. 가슴이 너무 벅차고, 진짜 눈물이 날라 하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런 일도 다 있군요. 아, 얼마나 인정이 많으신지.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거는, 또, 아, 이거는, 유성희님께서 지봉인데, 제가 젓가락으로 했다가, 저 또 우산 저기 대 그걸로 했다가 이래 하니까 이 지봉을 또 사서 보내주셨네요. 아이고야, 제가 복이 터졌습니다. 한번 볼게요, 어떻는지. 유성희님, 이 지봉이 너무 많아요. 와, 이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 와이구야. 이 지봉은, 이거 지봉 보세요, 여러분. 아유. 아유, 세상에. 이렇게 또 많이도 보내주셨어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개. 둘, 넷, 여섯, 여덟, 열 개입니다. 이걸로 꽃을 이제, 이렇게 지적하시라고. 아, 이거를 요렇게 또, 요렇게 꽃을 이걸로 만지라고 지봉을 이렇게 또 주문을 해서 직접 보내주셨네요. 참,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참네. 아유, 하이 안 하셔도 되는데. 아, 이거 한참 쓰겠습니다. 하나 했으면 이거 뭐 1년도 더 쓰고 이거 평생을 쓰겠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평생을 쓰겠습니다, 여러분. 아, 대단하십니다, 정말. 아, 이렇게 마음을 주셨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참. 인숙님, 잘 먹을게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에 와주시고 응원해 주시는데도 감사한데, 이렇게 해주셔서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